구수한 장구장단이 나른한 오후를 깨우는 이곳. 그래야지 모양이 예쁘지? 안 그러면 안 예뻐요. 이거랑 똑같이. 이제는 윤서윤이라는 이름보다 신도암으로 불리는 것이 더 익숙하다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서울 종로의 한 조용한 동네. 이곳에 가면 신도암을 만날 수 있다. 매일같이 신당에 초를 켜고 기도를 드린다. 신도암의 직업은 무당이다. 그녀의 길을 걸은 지 어느덧 21년. 그녀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무당이 될 조짐을 보였다고 한다. 6살 때쯤 돼서 뭐 가끔가다 비행기가, 그때는 어릴 때는 비행기를 거의 볼 수가 없었는데 느낌에 항상 비행기가 폭발할 것 같은, 지나가다가 폭발할 것 같은 느낌을 받고, 그리고 많이 아팠었어요 어릴 때. 그리고 국민학교 1학년 때, 1학기 때였어요 그때. 그때 열나기 시작해가지고 좀 지나다가 또 갑자기 두 다리를 못 걸고, 그리고 한 학기를 그냥 지냈어요. 신을 받으신 건 언제 정도였어요? 37에 받았어요. 5월 한 17일 날. 그때는 엄마가 많이 아팠었어요. 근데 이제는 저희 고모가 무속인인데, 그때 엄마가 음식 주당으로 아팠다고 그래서 고모를 불러서 조그맣게 뭐를 했는데 엄마가 잠깐 괜찮았다가 다시 또 저기 음식 주당으로 다 나가지 않아 가지고 다시 엄마가 이제 눕기 시작을 하고 이제 걷지도 못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빼빼 마르고 그러셔서 제가 그래서 받아야 되겠다고 더 강한 마음을 가졌었어요. 이제 신을 받아야 된다고 하시는 기분이 어떠셨어요? 저는 신을 받아야 된다는 뭐 어떤 기분도 없이 그냥 엄마가 아프니까 엄마가 낫는다기만 하면 부모의 생각이 저는 끔찍했어요. 신을 받을 때 그녀의 나이는 37. 어머니 때문에 신내림을 받는다는 억울함보다는 자신이 신내림을 받음으로써 어머니의 병이 나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던 신도암. 어머니하고 다른 가족분들 계셨을 거잖아요. 네. 그분들 반응은 어땠어요? 엄마는 놀라셨을 거예요. 제가 신 받는다고 벌써 내 돈에서 800이라는, 그때는 900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1000 넘게 들어갔는데 그때 엄마한테 제가 신을 내는데 엄마가 놀랬겠죠. 근데 저희 엄마는 표현을 잘 안 해서 자식을 야단치거나 그러지를 않으세요. 외가 쪽은 전혀 몰라요. 외가 쪽은 불도력이 세고 하기 때문에 외가 쪽에는 표현을 할 수도 없고 엄마의 자존심이 있어서 외가 쪽은 전혀 모르고 친가 쪽은 알아요. 고모가 불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얘기 안 할 수가 없고 친가 쪽은 다 알고 있는데 친가 쪽은 뭐 고모가 불리고 있는데 너가 굳이 불릴 필요가 뭐 있냐 이제 고모는 그러시는데 또 고모의 또 불이하고 재불이하고 틀리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동생은 그냥 할아버지 저 일에 많이 도와줘요. 제가 기도 가겠다 하면 직장에서 끝나서라도 가서 기도 같이 가주고 동생들은 다 잘해줘요. 초하는 날 와서 음식 같이 아침에 음식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잘해주고 있어요. 되게 든든하시겠네요. 네, 너무 든든해요. 가족들 중 무당이 된 그녀를 이해해주고 가장 큰 힘이 되어준 두 여동생. 외로울 수밖에 없는 무당으로서의 삶을 지금까지 이어나갈 수 있었던 건 어쩌면 묵묵히 곁을 지켜준 두 동생들 덕분일지도 모른다. 인정해 주시고 도와주신 큰 힘이 되셨을 것 같아요. 아, 나 미치겠다. 눈물 나. 우리 막내가 제가 신을 받아서 남하고 결혼 중매가 들어와도 거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중매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저한테 막내 동생이 언니 때문에 내가 시집을 못 가겠다고. 좋은 혼처들이 많이 나왔는데 뭐 안 봤어요 걔가. 그때는 어릴 때죠 걔네들이 다. 지금은 이제는 50대들이 다 되어오니까
둘째 동생이 많이 도와줬죠. 근데 막내는 이제는 워낙에는 조금 여기에 대한 거부는 언니가 받았기 때문에 거부는 하지는 않지만 아픔이 크죠. 어쨌든 자기 차트는 어떤 위치가 있는데 이런 거로 인해서 어떤 결혼을 해야 되는 거를 자기 자신이 못하니까 또 어떤 말도 못하는 원망은 많았겠죠. 그래서. 무당으로 산 지 21년이 흘렀다.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들고 아프고 괴로웠지만 그저 인내해야 했다. 두 동생뿐 아니라 그녀의 곁을 지켜준 또 다른 가족, 진돗개 오복이. 엄마 줄까? 오복이 맛있는 거 줄까? 앉아봐. 앉아봐. 어느 게 더 좋은가? 우리 오복이 게 더 맛있지? 오복이 손, 손, 엄마 손 대. 옳지. 우리 쪽에도 손 드세요. 옳지. 잘하네. 엄마 뽀뽀 좀 해,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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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해봐. 혼자 사는 신도암의 곁을 지켜주며 그녀의 외로움을 달래준 든든한 친구이자 가족인 오복이. 굿당에서 오복이를 만나고 집으로 데려온 지도 벌써 4년이 흘렀다. 오복이고요. 제가 굿당에 일 갔는데 얘 한 세 마리가 있었어요. 세 마리가 있는데 얘가 제일 예쁘고 착한 것 같아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지금 너무 착해요. 사람 물지도 않고 애교도 많고 그래요. 얘가 왜 오복이라고 했니? 그러니까 그냥 오복이라고 하고 싶어서 했어요. 그러더라고. 어린 아이가 한 중학교 국민학교 한 4학년 정도 된 아이가. 어, 오복이는 마당에서만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아니요, 집에서 많이 키워요. 집안에서요? 네. 어, 너무 크지 않아요? 이제는 맨 처음에 신발 벗는 데서 재우다가 또 신발 벗는데 재우다 보니까 또 안타까워서 거실에서 자기 시작해서 지금 항상 그냥 거실에서 자요. 근데 얘가 자리를 자꾸 바꾸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강아지도. 그래서 그냥 불편하더라도 그냥 거실에서 자요. 그리고 이제 털을 깎였어요. 자꾸 날리니까. 그래서 이제 털 깎여서 이렇게 조금 많이 털이 작아졌죠? 지금 오복이 좀 크잖아요. 네. 손님들이 많이 무서워하거나 하진 않은데? 아, 무서워하는 손님은 거의 없고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점사 손님 오시면 제가 안으로 집어넣어요. 아니면 여기다 여기 묶는 데가 있어, 묶어놔요. 개나 고양이는 귀신을 본다고 하던데. 아직까지 얘하고 많은 접촉을 해보지를 않아서 제가 가까이 있어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죽었던 아이는 그걸 봐요. 봐서 무서운 게 들어오면 뒤로 물러서요, 막. 제가 구슬이 들어오거나 일이 들어왔을 때 험한 조상이 있으면 느끼고 걔가 막 토하는 조상이 있으면 토도 하고. 근데 강아지. 네, 강아지가. 느낌을 어떤 지기를 강아지도 받아요. 근데 얘는 아직 그걸 내가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지금 조금 이렇게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요, 저도. 그것까지. 솔직히 강아지 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키우는 강아지가 어디 있어요? 다 묶고 키우지. 얘는 복이에요, 복. 복, 오복. 오복. 오복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그치? 오복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놀고 싶은 거 놀고. 그치? 엉덩이. 오복이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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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복이 어디 긁어주는 게 제일 좋은지 모르겠는데. 어디가 제일 좋아? 오복이를 데려오기 전에 키우던 강아지도 있었지만 하늘나라로 간 지 오래. 이제 남은 정을 오롯이 오복이에게 쏟으려 한다. 주세요.
손. 엄마 손. 손 좀 앉아. 앉아서 줘야지. 손. 어이씨. 엄마 안아주세요. 아, 예뻐서 잘했어요. 우리 아이 잘했어요. 따사로운 오후. 특별한 손님이 신도암을 찾아왔다. 어서 오세요. 네, 이쪽에 앉으세요. 네. 뭐가 답답해? 네, 딸 뭐. 때문에요. 어? 딸이요. 딸? 네. 왜? 지현이? 지현이는 괜찮은데 큰애 때문에. 큰애? 아, 어저께도 이렇게 얘기를 듣고. 근데 왜 눈물이 나려고 그래? 답답해. 답답해? 뭐가 답답해? 왜? 조금 힘드나 보더라고요. 뭐가? 합격하기가? 여기서 얘기는 했지만 좀 불안한가 보더라고요. 어저께 얘기하는. 그렇다고 뭘 눈물까지 흘리냐? 시험은 이렇게 이제 지 나온 문제에서는 다 풀었대요. 자기가 아는 거 다 나왔다고 하는데 이제 내가 그래서 은퇴도 맞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반인 반인 거야. 왜냐면 지 성격도 알고 지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 좀 나쁜 생각을 해요. 아우 막 좀 짜증도 내고 막 이렇게 툭툭툭 하니까 내가 그래서 사람은 마음을 이쁘게 먹어야 뭐든지 잘 된다고 그러니까 지는 그게 반반인 것 같더라고요. 내가 맨 처음에 아연이 얼마나 예뻐했냐. 얘 성격을 다 알고 나서부터 내가 아연이하고 별로 이렇게 가깝게 안 하잖아. 왜? 맞아요. 남한테 별로 할 줄은 몰라. 그건 있어. 내 것뿐이 몰라. 그러면 할머니가 얼마나 신경질이 나시겠어. 그치? 근데 할머니가 다 풀어진 거야. 저번에 거기 동생한테 갔을 때 거의 다 풀어져서 그러니까 합격하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뭐 떨어지면 한번 시험 보면 되지. 그러면 되는 거지. 뭘 울어. 그런 경험도 있어야지. 근데요 너무 힘들잖아요. 자식이 이 세상에 힘든 일이 아니니. 내가 힘들다고요. 내가. 자기가 왜 힘들어. 그렇지만 이전에도 몇 번이나 신도암에게 신세를 졌었다던 손님. 딸의 일로 가슴이 답답해진 손님은 신도암을 붙잡고 한참을 하소연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번에 오신 분은 누구세요? 이번에 오신 분은 하곡동 살 때 오셨던 분이거든요. 아기 때문에 아기 진로 방향 때문에 왔었어요. 왔었는데 이제는 보니까 묘탈로 인해서 자손이 공부에 벼슬공명이 있는데 벼슬공명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제가 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치성으로 하고 그 다음에 묘탈을 잡으러 갔었어요. 근데 충청도인데 맨 처음에는 그 산소가 어딘지를 알겠다고 하는데 가니까 산소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산소를 못 찾는데 노란 호랑나비가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날라오면서 그 산소 가는 길을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저가 산소를 가르쳐주는 너기 실린 나비니까 쫓아가봐라 해서 갔더니 진짜 묘가 할아버지 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석이 세워져 있어서 비석을 없앴어요. 없애고 나서 애가 하여튼간 오랜 세월에 벼슬은 공명을 했어요. 여기 처음에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저기 아는 지인이 점사를 잘 본다고 해서 소개를 해서 왔어요. 처음 와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산소에 뭐가 있어서 자식들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걸 풀어줘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네, 산소를 갔어요. 근데 이맘때쯤일 거예요, 산소에 간 게. 근데 나무가 정말 내 머리보다 더 컸거든, 내 키보다면. 그걸 이렇게 해치고 가는데 나비 한 쌍이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근데 그걸 부살님이 보고 가라 가더라고. 그 나비만 쫓아 가보니까 진짜 산소를 찾았어요. 나무를 치고 가면서. 근데 그 나비가 산소를 막 몇 바퀴 돌더니만 사라지고 보니까 비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석을 뽑아내고 오게 됐죠. 비석을 없애는 게 뭐 중요한 이유가? 우리나라에는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비석을 하지 않으면 자손 밑에 자손이 비석을 못 해요. 그래서 산신 그런 동법이라고 그래요. 묘동법. 그럼 될 노릇이 없어요. 모든 일에. 비석이 없으면 어떻게 찾아요? 옛날에 그래서 비석이 없어가지고 못 찾는 묘가 너무 많았잖아요. 옛날에. 막 삼대조 할아버지도 묘도 못 찾고 이게 어떤 선산이 있으면 괜찮은데 흩어진 산들을 옛날에는 못 찾았어요. 비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다녔지만 그 밑에 사는까지도 다녔지만 그 삼대자선은 다니다가 또 잊어먹었을까요 길을. 저희도 삼대조 할머니의 묘를 못 찾았어요.
왜 그러면 옛날에는 봉오리가 이렇게 깎여도 봉오리를 올리지 않았어요. 동법이 날까봐. 동법이 나면 집안에 우한관이 있고 사람이 죽으니까 옛날엔 때도 안 입혔어요. 그러니까 그냥 물이 자연으로 흘리면 깎여 나갈 때로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래서 산소를 못 찾는 경우가 너무 많았죠. 12년 전? 네. 12년 전에 많이 답답해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럴 때 그러면 다른 점집도 가보셨겠네요? 아니요, 봤어요. 저는요, 여기 다니면서 한 2년 동안은 딴 데도 같이 다녔었어요, 정말. 딴 데를 다녔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를 부여 있는 그 절집을 끊고 여기만 다니게 됐지요. 12년 동안 여기 신도암만 네. 찾아오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언니가 첫 인상은 이렇게 좀 강한데요. 이렇게 언니 말이 옳다는 걸 저는 느꼈어요. 15년, 12년 동안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그전에는 내가 어긋장도 났다고 그랬잖아. 근데 정말 그때는 안 풀리더라고요. 근데 언니가 하지 말고 이렇게 지켜야 될 거 지키고 도리를 지키니까 지금은 너무 잘 풀렸어요. 팀방 네. 선생님하고 네. 다른 무속인 선생님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좀 이렇게 반듯해요. 이게 흐트러미 없고 반듯하고 이렇게 다른 보살님들은 막 이렇게 뭐 하라고 막 구두하라고 많이 그렇게 권유를 하는데 보살님 같은 분은 안 해요. 그런 소리를 정말 해야 될 것만 하지 무조건 하라고는 안 하시더라고요. 네. 말씀 한마디. 여기 이 카메라 보시고. 아,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감사해요. 고맙고 감사하고. 저는 평생 가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까지요. 아이들도 믿고 있으니까. 진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한테 감사합니다. 제갓집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올바른 정성으로 공을 들여 고통받는 제갓집을 구하는 신도암. 그녀는 돈에 눈이 멀어 우선 하고 보자는 식의 점사와 굿은 결코 옳지 못한 일이라고 말한다. 매번 다른 고민을 들고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는 신도암. 어쨌든 이 일도 공부를 많이 해야 제대로 할 수 있다. 한 손님이 가니 이번엔 또 다른 손님이 신도암을 찾았다. 오래간만에 왔네요. 뭐 물어보러. 뭐? 저기 어떻게 왔어요? 뭐 때문에? 빌라. 빌라 물어보려고? 네네. 그거 저번에 뭐 산다고 했다는 거 그것 때문에. 네, 문서 잡는 거. 문서 잡는 거? 어디? 고강동 쪽에 저번에 물어봤던 것 같은데? 네네. 경기도. 고강 경기도 그 부천. 부천 쪽에? 내가 보기에는 고강동에 문서가 두 개가 보여요. 두 개가 보여. 두 개 잡을 것 같은데? 하나 잡는다고 했잖아. 하나요? 하나 잡는다고 했는데 또 하나 잡을 것 같아, 나중에. 그래요? 참 신기하지? 생각도 안 하는 거지, 그치? 없는데, 돈이? 근데 없어도 모르겠어. 그거 하나 잡고 또 하나 또 잡는다 그래. 에어 앞으로 잡는 거 아니에요? 에어 앞으로 잡는 거면 잡는 거 잡는다고 했는데 또 하나가 또 문서가 그쪽으로 또 하나가 들어와 또 잡는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물량이 없잖아요, 물건이. 아니 없어도 이제는 찾아내야지. 더 그 부동산에다 얘기를 잘 해야죠. 정말요? 정말로 얘기하는 거지 뭐 가짜로 얘기냐? 아니 뭐 잡는다는 거는 나도 생각을 못 했잖아. 못 했는데 지금 점사를 보니까 할머니가 하나 잡고 또 하나 금방 또 잡는다 그래. 문서가 고강동에 두 개가 보여요. 막 할머니가 해주실 건가 봐. 돈 또 벌게. 다시 나갔던 거 이제 주소 들게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하고 지금 갑자기 그런 공수가 날리네. 가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게는 뭐 그냥 뭐 계속 해야지 뭘 어떻게. 아니 계속하지 가게야. 계속하는데 지금 이제 상황이 계속 이제 상황 풀어야지. 풀면은 이제 계속 더 나아지겠어요? 너무 신기하다. 왜? 왜? 왜 뭐가 신기한데? 아니 뭐 상문 들고 해서 가게 손님이 없다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랑 등등이 너무 신기하다고 나는. 신기하다고? 네. 뭐 신기하지 뭐 당연히 이 세계가 뭐 안 신기하면 어떡해. 진짜 아니 이제 놓쳤다고 생각을 했잖아. 놓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있다니까 너무 좋다. 갑자기 입이 찢어지네. 뒤에 찢어져. 신도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인터넷 보고 왔어요. 인터넷에 뭐 어떻게 나왔길래 보신 거예요?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말씀하시는 게 좀 깍쟁이 같이 하여튼 이끌렸어요. 어쨌든 와서 보니까 처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가게가 잘 안 나가고 답답해갖고 왔는데 집에 가게가 잘 안 나가니까 일을 한번 해보자고 할머니 믿고 하면은 아마 뭐가 보일 거라고 한번 차근차근 풀어나가보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도움을 받으신 거예요? 많이 받았죠. 어떤 도움? 가게 잘 안 나가서 되게 힘들었는데 가게도 나갔고 집도 어느 순간에 되게 막 되게 무섭고 힘들었는데 집도 나갔고요. 또 우리가 이사하는 집도 쉽게 얻어졌고 또 지금 가게 하는 자리도 쉽지는 않았지만 그 거의 할머니가 찾아주신 거예요. 그 집 가게 터자리를 말씀하신 대로 그냥 찾아갔어요. 찾아가갖고 잡았어요. 터를 봐주시고 이제 터를 이제 도와주신 건데. 예. 장사는 잘 되고 계세요? 네, 잘 돼요. 이사를 하시잖아요. 선생님 도와주셨고. 네네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생기셨어요? 마음이 되게 편해지고요. 일단은 신랑이 변화가 되게 많아요. 처음에는 진짜 1년 365일 술을 맨날 먹었거든요. 그랬는데 선생님이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도와주겠다는데 진짜 이제는 술을 그 술 없이 못 산다는 사람이 이제는 술을 일주일에 뭐 두 번 세 번밖에 안 먹으니까 많이도 안 먹고 그냥 소주 한 병 뭐 맥주 정도. 그러니까 완전히 변화가 엄청나게 크죠. 주위에서 형제들이 봐도 엄청 진짜 변했다. 너는 진짜 덕 엄청 많이 본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혹시 이제 예전에 다른 정집이나 뭐 다녀본 적 있으세요? 예,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럼 이제 다른 선생님들과 신동원 선생님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좀 다르신 것 같으세요? 다른 데는 뭐 일을 한다거나 뭐 말하고 했던 것들 약속된 게 하나도 없었고 내가 몸으로 이렇게 부딪혀서 이렇게 딱 이루어진 것도 없고 그냥 되게 실망스럽고 아 진짜 사기꾼이다 이런 느낌밖에 없었어요. 신동원 선생님도 약속을 엄청 잘 지키세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좀 피곤해요. 너무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지키고 나면 분명히 대가가 있어요. 선생님이 너무 하지 말라는 게 많으신데 힘들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되게 황당했죠. 여태 다른 데서는 그런 거 없었었는데 여기는 지키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갖고 처음에는 복잡했어요, 머리가. 아니, 이렇게까지 지켜가면서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선이 아니다. 선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할만했고 해보니까 분명히 거기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지 말라면 됐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괜히 하면 큰일 나요. 자주 오시는 손님이에요. 자주 오시는 손님인데 덕을 많이 봤어요. 할머니가 집이 안 팔리고 가게도 안 팔리고 한 5년 전에 내놨대는데 집도 안 나가고 가게도 안 나가고 이제 할머니가 점사 보러 오셨는데 나가게 해주마 하나하나 순서대로 해주마 하고 난 다음에 집이 이틀 만에 나갔어요. 그리고 가게는 또 집을 사야 되잖아요. 그 집 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또 가게는 나가고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해서 2년이 돼서 계속 이렇게 다 오시는 분이고 그리고 오늘 또 이제는 집 때문에 사야 되는 거 집 때문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자주 오시는 분이세요. 초하루에. 그러니까 이제 전세를 놓는 거라 하는 거지. 신도암은 0점으로 점사를 본다. 0점이란 영적인 관점을 통해 상대방의 본질과 속성을 보는 것으로 상대방의 의식과 접속할 수 있는 예리한 교감 능력이 발달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 신도함의 영점은 그녀를 찾아온 손님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고민을 해결해준다. 양쪽으로 집에 만약에 두 건을 잡으면 하나는
소행이잖아. 하나는 나잖아. 내가 인생에 살면서 이렇게 좋은 내 인생의 지침서가 될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든든해요. 제 마음에 내가 무슨 일을 행할 때 누군가하고 이렇게 도움을 청할 수 있고 의논을 할 수 있다는 게 신랑이나 자식들은 어느 부분만인데 진짜 내가 답답할 때 할 수 있는 분은 선생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생에 살면서 그 누구 다른 사람들보다는 선생님 만난 게 제일 행복하고 감사하고 맨날 이제 요즘에 아프셔갖고 좀 그런데 좀 건강하게 좀 잘 있어야지만 여기 다니는 분들도 잘 다닐 수 있으니까 이제 건강 챙기시면 되고 항상 감사합니다. 영통한 실력은 수행과 기도에서 나온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정진하는 길이 무당의 삶이다. 평소 산식기도 같은 것도 많이 다니세요? 산식기도는 다니긴 다녀요. 그렇지만 전 안에서 기도를 더 많이 해요. 왜 그러시는가요? 보통은 산식기도랑 용문기도 많이 다니시잖아요. 근데. 근데 기도를 많이 가지 않게 하세요. 전환기도를 많이 하게 하세요. 그리고 가라고 하달이 떨어지면 그때 가고 안 가면 가끔 가다 이제 제자들끼리 가야 될 때는 그냥 가서 그래요. 산식기도를 많이 가고 안 가고는 별 차이가 없으신 거예요? 나는 저는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산에 기도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벌써 거기 가서 움직이시거든요. 물론 저는 그렇게 뭐 중요시 산에 기도가 꼭 기도를 가야 된다 그런 어떠한 그런 건 생각은 없어요. 장소가 무엇이 중요하랴. 산천이든 전환이든 모시는 신령님을 위해 기도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날을 정해놓지는 않지만 이따금 신도암에게 선거리를 배우기 위해 제자들이 오곤 한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고. 장구를 왜 들고 나오신 거예요? 오늘 저기 제자님들 풀사거리에 공부하려고 가지고 나왔어요. 오늘 공부하는 날이고요. 아, 선생님 불사놀이도 가르치세요? 예, 불사거리도 하죠. 12거리. 선생님, 이렇게 가르치신 지는 얼마나 되신가요? 가르친 지는 한 4년 됐어요. 선생님, 오늘 오시는 분도 선생님 제자분이신가요? 아니에요. 저희 인왕산에서 제가 붙을 때 제 소리를 듣고 제 전화번호를 달라고 그래서 공부를 또 배울 수 있냐고 그래서 가르칠 수 있다고 해서 오늘 이렇게 공부 배우러 오기로 했어요. 신령님이다 갈아입고 왔어요? 네. 네. 아우 예쁘시네 지금. 지금 이제는 거리수를 공부할 건데요. 불사거리를 할 거예요. 네. 불사거리 하는데 잠시 잠깐 저기 불사님 전에 발하시고 예. 그 다음에 거성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엎구자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는 공수주 좀 내리시고 한번 해보세요. 천천히. 네. 가보세요, 저. 네, 바라세요. 네.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번 돌고 나서 이 여기를 이렇게 빼야죠. 그렇죠?
저번에 해보셨잖아, 그치? 아니, 네, 안 해주셔도 돼요, 그거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처음부터 다시 해봐요, 그러면. 전번에 이거 가르쳐줘서요. 네. 그거 하고, 응. 그 다음에 이거 하라고 했어요. 응, 그렇게 하고는. 해먹었네요. 예, 예. 다시 한번 해봐요. 네. 맨 처음에 왔으니까 열어야 되잖아. 이렇게 두 번 가고, 어. 이렇게 두 번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아니, 열고. 이렇게 하고 두 번 가고, 어. 그거 왔다 갔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고 두 번. 이거 가고. 해야죠, 이거 하고. 그거 왔다 갔다, 끝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아니, 이게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내릴 거예요. 예. 이거를 의대로에 가져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니, 여기서 이렇게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를 잡으라고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꽃나비처럼 손님의 점사를 볼 때도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엄격한 모습을 보이는 신도암 엄중한 신의 길이기에 자신만의 원칙과 소신이 분명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까 왼쪽부터 가세요. 예. 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예. 똑바로 저기 일자를 쓰시고요. 네. 그 다음에 커브 돌고 시작. 저쪽 손도 같이 해야지. 옳지. 같이 내려야지. 예. 덩덩쿵 낙궁. 덩덩쿵 낙궁. 풀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풀면서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리키는 중기니까 이렇게 네. 하고 또 이렇게 청궁불사 오늘은 몇 월은 며칠 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인사를 드리고 또 어쩌고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아 이걸 꼴 보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어쩌고 무슨 일 가중에 오늘 이정성들이니 다 대랄레로 받으시고 이렇게 또 옆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배우는 거니까 이렇게 그냥 이게 아니라 이렇게 이게 이 끝이 이렇게 가야 돼. 옳지. 그러면서 밑으로 내리 이 옆으로 변져야지. 어쩌고. 그러면서 또 이걸 풀어야 한쪽을. 같이 풀지 말고 한쪽 풀고 또 한쪽 풀어. 그러면서 일어나세요. 이거 손을 같이 잡으세요. 세 번을 해야 앉아서 세 번을 해야 돼. 일어나서 이렇게. 다시 일어나. 다 일어나서 또 거성을 하는 거예요. 자, 거성을 하고. 또 거성을 하고 다 그러면서 앞으로 가야 돼요. 맨 처음에 배운 것처럼 더 그래야지 모양이 예쁘지. 안 그러면 안 예뻐요. 이거랑 똑같이 네.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네. 똑바로 저기 일자를 쓰시고요. 네. 그 다음에 커브 돌고 시작. 저쪽 손도 같이 해야지. 옳지. 같이 내려야지. 네. 지금 다시 조금 제자한테 보여주려고 할머니. 선생님. 네. 왜 갑자기 옷을 입으세요? 아, 우리 제자가 조금 지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입고 한번 보여주려고 그래요. 아, 이건 선생님 직접 치시는 거예요? 네네네. 선아, 이쪽 타이하고 이쪽 타이하고 지금 빼. 아니, 딴 거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보통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 교육하실 때 네. 직접 보여주시고 하세요? 네, 직접 보여주고 해요. 지금 의대를 안 입었으면 그냥 옷 입고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하는데 지금 의대를 입었기 때문에 의대 입고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연습하실 때마다 이렇게 다 복장을 네. 직접 갖추고 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의대를 입어요. 의대를 입고 가르쳐요. 뭐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럼요, 차이가 있죠. 맨 처음에는 모르니까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거성을 하는데 어느 정도 기반이 이렇게 어느 정도 그 선에 올랐다 하면 의대를 입고 해요. 신도암이 직접 춤사위를 선보인다. 무당은 보통 앉은 거리와 선 거리로 나뉘는데
말 그대로 앉아서 부적이나 경문, 앉은굿 등을 하는 앉은거리. 주로 굿을 서서 하는 선거리로 나뉘어진다. 찌들기야 너는. 조금 부채 하는 것도 있는데 우선은 이거부터 잠깐만 하고. 선거리는 어떻게 배우시는 거예요? 선거리는 어떻게 배운 게 아니라 우리는 무속인들은 제자들은 선거리가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선거리를 배우는 선생님을 알아봐서 옛날에 박인호 선생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한테 조금 배웠다가 그 다음에 이제는 아는 분이 있어서 가르쳐준다고 해서 산에 30일 정도 들어가서 선거리를 조금 불사거리를 좀 배우다가 고장까지도 배웠고 그 다음에 그게 성취 안 와서 이제 직접적으로 선거리 선생님이 하곡동에 이렇게 이사를 오셨어요.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그거를 알게 돼서 300만 원 주고 선거리하고 진우기하고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3년 아기 때 3년 안에 그거 다 배운 거죠. 진우기까지. 12거리를. 보통 선생님들 그렇게까지는 안 배우시잖아요. 네. 왜 이렇게 열심히 배우시고 그래요? 욕심이 있으니까 배웠겠죠. 그리고 남보다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뚜렷하게 많았고요. 남한테 뒤지는 게 싫어서 그렇고 내가 알아야지 선생님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배우고 재부른 제 전에 시간과 공을 들여 배운 것들을 이제는 다른 제자들을 위해 아낌없이 알려주는 신도암. 거성하세요. 네. 열어요. 예, 그러니까 열으세요. 네. 아, 예. 다시 뛰어요.
난 다음에 천왕은이라 천왕은시냐 아무씨가 중에 아무씨가 중에 천왕중상에서 내려오고 천왕중상에서 내려오고 예 그럼 어떻게 시작하죠? 아무 그냥 아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제자분들 많이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성거리 배우는데 네, 열심히 하는 거. 도중에 10명이 공부를 하면 한 5-6명은 힘들어서 그만두는 형국이 많아요. 근데 이 성거리를 배우고 나면 내 힘이 돼요. 어쨌든 우리가 계속 전만 보는 것도 아니고 외방으로서 구슬 나갔다 오면 그것도 돈이거든요. 내 생활을 할 수 있고 그것 갖고 기도도 갈 수 있고 그런 힘이 생긴다는 소리죠. 그 이제 제자분들 네. 많이 가르치잖아요. 네. 자기들 보람을 느끼실 때는 언제가 제일 보람? 잘할 때.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잘할 때. 빨리 알할 때. 그리고 열심히 공부할 때. 배워보니까 어떠세요? 배워보니까 정확히 잘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박자랑 몸짓이랑 손 동작 하나랑 뭐 이런 거 다 디테일하게 많이 세심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 겪어보시니까 생각해 어떠세요? 어떤 분이세요? 정직해. 정직하고 뭐라 할까? 무당들이 좀 딴짓거리 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도 그런데 그런 거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손님들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사실 저도 무덕이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거든요. 선생님, 이제 무속인으로 그렇게 오랜 시간 걸어오셨잖아요. 네, 네. 언제 가장 보람을 많이 느끼세요? 일이 빨리 풀려졌을 때. 예. 우리가 어떨 때 공수를 줄 때요. 언제 된다고 하면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가 가장 힘들고요. 그냥 그러니까 어쨌든 일할 때 빨리 풀리고 잘 되는 게 뭐 행복한 거죠, 저희한테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이 고통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사명이자 역할이 아닐까 생각한다는 그녀. 그들의 바람을 이뤄주기 위해 그녀는 언제까지나 무당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싶다. 아니, 끝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저희 신도암에 찾아오시는 손님하고 제가 집들한테 하여튼간 기쁨을 주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언뜻 무심해 보이고 차가워 보여도 심연에는 견고한 자부심이 웅크리고 있는 그녀. 되는 것도 어렵고 살아남는 것도 어려운 무당이기에 그녀는 매일 노력하고 또 노력한다. 퇴로를 차단하고 오로지 한 길만 바라보고 걷는 뚝심으로 꿋꿋이 신도암만의 길을 걸어나가길 바라본다.